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악물을 다 배우고 연결시켰던 위대한 학자. 15만 점이나 되는 원고가 있지만 저작물이 거의 없는 위대한 학자. 모든 컴퓨터 계산에 기반이 되는 이진법 수 체계를 다듬었고 파스칼 계산기에 자동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제곱근 기호도 추가한 사람. 철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거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그는 1646년 7월 1일 독일 동부 작센의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역사에 대한 흥미를 물려받은 그는 학교 교육보다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책을 공부하며 실력을 키웠죠. 라이프니츠는 8살 때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해 12살 때 이미 능통해져 라틴어로 정확하게 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틴어에 이어 그리스어에도 도전했는데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터득했죠. 15살이 되자 라이프니츠는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죠. 그러나 그는 법학에 모든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서적을 탐독하여 케플러, 갈릴레이, 데카르트 등이 발견한 신세계에 눈을 떴죠. 그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이 이 새로운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수학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666년 라이프니츠는 라이프치히 대학에 박사학위를 청구했는데 학교 측은 뜻밖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나이가 아직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뛰어난 희대의 천재. 그는 1685년 핀 톱니 바퀴 계산기를 최초로 묘사하였고 최초로 대량 생산된 계산기 라이프니츠 휠을 발명하였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바리에 스피노자 와 함께 17세기 최고의 3대 합리주의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현대 분석 철학을 앞당겼죠. 파리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던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로부터 수학을 배웠고 아이작 뉴턴과는 별개로 무한소 미적분을 창시한 독일의 희대의 천재, 대륙의 천재 라이프니츠. 오늘날 수학책에 나오는 dy dx, 인티그럴 같은 기호를 고안하였죠. 그런 그가 미적분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마을은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1802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은 데카르트시죠. 미적분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그 사람. 그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과학자였던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 유명한 그의 대표저서 방법서설에서 직교 좌표계를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수학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죠. 데카르트는 철저히 모든 걸 의심합니다. 그런 데카르트가 유일하게 의심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연구합니다. 저기 한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X축의 수평선과 Y축의 수직선, 열 십자가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면 점은 두 개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6,3에요. 변화하는 숫자들을 좌표 덕분에 한눈에 볼 수 있죠. 모든 움직임을 좌표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프는 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흐름을 보여주죠. 움직이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데카르트 시대까지 1800년 동안 수학을 지배한 것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원론이었습니다. 그는 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원이란
그 도형 내부의 한 정점으로부터 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하나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그 긴 정의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습니다. 즉, 숫자를 넣어주는 것. 평면상의 각 점들은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모두 모으면 하나의 식이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이것은 데카르트의 원입니다. 깔끔하게 표현되죠. 이 식을 사용하여 원상의 모든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다른 곡선들도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곡선을 넘어 움직이는 세계까지 수학이 펼쳐집니다.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고속도로라 가정하죠. 서울에서 수원까지 60km를 1시간에 간다면 평균 속도는 60km가 되죠. 그러나 달리는 내내 속도는 변했습니다. 계속 60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정확히 이 순간 카운트 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이 순간의 속도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은 같은 시대의 두 천재였습니다. 미분으로 순간 속도를 알아낸 거죠. 영국의 천재 아이작 뉴턴, 유럽 대륙의 천재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입니다. 데카르트의 좌표를 이용해 가로축을 거리로 놓고 세로축을 시간으로 둡니다. 수원까지 60km를 1시간 만에 갔으니 시속 60, 평균 속도죠. 하지만 달리는 내내 속도는 변했죠.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수원까지 60km를 1시간 만에 갔으니 시속 60km. 딱 그 지점의 순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점점 간격을 좁혀봅니다. 이 간격의 속도는 시속 65. 좀 더 좁히면 시속 68.5. 더 좁히면 시속 68.99.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속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무한히 작게 만들어서 특정 순간의 속도를 구하죠. 이것이 미분입니다.